직책은요, 네. 대한노인의 미주총연합회 회장입니다. 네. 이름은요? 이름은 정기영입니다. 이번에 행사를 하신다고 그러는데, 네. 언제 하시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. 저희들 저 행사는 9월 21일 날 토요일 날 1시 30분에요. 웨스턴에 있는 동양선교교회에서 합니다. 이 행사는 전국 시니어 상대로 노자랑을 하게 됩니다. 그 관중들을 많이 동원하실 목적인지 모르시겠지만은 그 저 라플 티켓이 많이 있고 네. 그리고 선물이 많이 뜨는 소리를 들었습니다. 네. 특히 이번에는 그 노래자랑 대상의 비행표가 있고요. 특히 그날 오시는 청중들을 위해서 특별히 비행기표 두 장을 배정을 했습니다. 아, 그럼 저 이 노래 부르시는 그 분 말고 예, 예 그러니까 청중들을 위해서 예, 관 비행기 티켓을 공짜로 드린다. 공짜나 추첨하죠. 당연하겠죠. 그 운이 좋은 그 저 비행기표도 하나 받겠네요. 아, 예, 많이 오셔서 전 저 예. 그리고 뭐 위에 뭐 저 그 참석하셨다고 그래서 예. 선물도 주신다는 말이 있죠. 아, 예, 이번에 그 저희들 구디백을 준비했는데요. 예. 어느 단체보다도 굉장히 좋은 선물들을 많이 집어넣습니다. 많이 오셔서 선물도 사가시고 예. 비행기표 받는 행운도 잡으시고 이렇게 하도록 하십시오. 예. 하여튼 저 공연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시고 많은 관중 동원하겠다고 노력하겠습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많이 도와주셨습니다. 예. 네. 다른 비행기표를 그러면 저 그 무료로 나가는 게 거기서 단체에서 보내션 받은 게 아니라 아니요 저희들 회비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예 저희 개인 사비를 털어서 비행기표를 갖다가 예 예 저 사비가 아니라 좋은 일 말씀하셨습니다. 예, 저 어떤 간에 그 우리 기금에서 산 겁니다. 그래서 많이들 이렇게 광고 이 자를 빌어서 광고로 이렇게 후원해주고 도와주신 분들께 심심히 감사 말씀을 전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